내줍니다. 다시 한번 이창훈 박스 안쪽으로. 아, 근데 좋네요. 네, 골키퍼 나와 있어요. 잡았죠. 자, 잘 찍었습니다. 곧바로 찍었습니다. 네. 자, 김진현 선수가 과감한 시도를 한 차례 보여줬었고 이 과정에서 PK를 얻어냈습니다. 네, 지금은 이 수비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다가 순간적으로 한 번 들어온 이 패스를 순간적으로 선수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네. 김승건과 이창훈, 이창훈과 김승건. 갑니다. 이창훈 슈팅! 자, 막았습니다! 김승건이 막아냈습니다. 자, 지금은 타이밍을 뺏으면서 조금은 침착하게 찍어차 하는 슈팅을 시도했던 이창훈 선수인데 지금 급양향 완벽하게 읽어내면서 김승건 선수가 정말 중요한 선방을 해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양주시민축구단의 분위기를 더 끌어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정말 이 김승건 선수가 올 시즌 이 굉장히 기회를 받을 때마다 좋은 선방을 여러 차례 보여주고 그리고 교체 카드를 통한 어떤 후반전에서의 변화를 잘 가져가겠습니다. 정상규 찍어줬어요. 아, 터치 좋은데? 자, 찍었습니다. 슈팅! 오호! 네. 찍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반전 막판 선제 득점을 기록할 수 있는 기회가 시흥에게 찾아왔습니다. 자, 지금 이 과정에서 정상규 선수의 패스 그리고 이창훈 선수의 터치하는 장면에서 신재우 선수의 손에 맞았기 때문에 지금 주심은 그대로 PK를 선언했습니다. 네, 이창훈 전반전 막판 또 한 번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창훈과 김승건 갑니다. 이창훈 슈팅! 자, 네! 막아냅니다. 김승건 골키퍼입니다. 자, 사실 이 후반전으로 돌입하기 전에 득점을 하고 이제 시흥이 후반전을 돌입했다면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었는데 네. 자, 지금 먼저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보면서 김승건 선수가 중앙으로 오는